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브널프라는 옵티마이징 뉴럴 레디언스 필드 및 노우 포즈 프라이어라는 논문을 발표할 건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노비 좀 단호해 보여서 그래서 그냥 고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널프에 꼭 들어가야 되는 포즈를 같이 옵티마이징 하는 그런 내용이 없고, 나름 유익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이 기존 널프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이 널프가 계속 한계점이 있고, 그 한계점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논문과 관련된 한계점은, 널프, 그 바닐라 널프의 한계점은, 널프의 인풋으로 카메라 포즈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 포즈를 추정해서 인풋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콜맵이라는 SF 스트럭처 프롬 모션 방법을 쓰는데, 요 방법이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 콜맵이 되게 사용하기가 좋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는 단점이 항상 널프의 모든 단점이었듯이 콜맵에 계속 종속적이어서 이 콜맵이 잘못 포즈를 알려주면 널프가 아예 잘못 뷰 신테시스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처리 시간, 저는 콜맵을 많이 쓴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처리 시간이 꽤 걸린다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었고, 또 콜맵을 사용해서 이 널프를 학습시킬 때 미분이 불가능해서 엔드투엔드로 학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엔드투엔드로 널프를 학습하기 위해서 카메라 포즈랑 이런 뉴럴 임플리시 레프레젠테이션을 같이 최적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나온 논문들이 여기 보이는 널프 MM, 그리고 저번에 선우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바프, 그리고 SC 널프가 있습니다. 이세 개의 논문도 이 놈널프와 똑같이 카메라 포즈랑 뉴럴 임플리시 레프레젠테이션을 같이 최적화하는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들의 단점이 있고 그 단점도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 게이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위와 같은 방법들은 forward facing scene이라고 해서 뭔가 그 정면에 위치한 물체를 비슷한 거리에서 비슷한 위치에서 촬영한 그런 씬들에 대해서만 잘 되는 단점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그냥 걸으면서 간단하게 뭔가 폰 카메라 같이 그런 스마트폰 같은 어떤 그런 많은 움직임이 있는 촬영 비디오는 노블비 신테시스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카메라 포즈랑 뉴럴 임플리시 레프레젠테이션을 동시에 옵티마이즈하는 게왜잘안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슬램이나 비주얼 오도메트리 같은 글들을 볼 때는 포즈 추정이 이제 인접한 프레임, 뭐 이전 프레임과 이후 프레임, 뭐 이런 인접한 프레임 간의 상대적인 포즈를 추정을 해서 서로의 상대적인 포즈를 알고 그걸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널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한 장당 딱딱 개별적인 포즈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하나는 Shape Radiance Ambiguity Problem이라는 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거는 널프 자체의 단점이라고 합니다. 널프 ++라는 논문에서 나왔다고 써있진 않았지만 검색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널프 ++에서 얘기한
이 shape, radiance, ambiguity, problem이 뭐냐면 넓프의 방법 자체가 이 여기서 보이듯이 이전에 이 위에 드럼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위치로부터 단일 픽셀로 나오는 광선을 찾고 광선이랑 이 구랑 교차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지점의 픽셀을 색상 결국엔 RGB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광선이 엄청 많이 쏴져서 댄스한 지역에는 잘 되는데 약간 스파스하게 광선이 적은 지점에는 디테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광선과 관련된 거여서 그런지 이 카메라 포즈에도 꽤나 굉장히 중요한 카메라 포즈가 잘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넓프로 해결을 할수 있다.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shape, radiance, ambiguity가 넓프 자체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할때 카메라 포즈를 추정하면 지금 목표가 카메라 포즈를 추정하면서 뉴럴 인프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동시에 하는 게 목표인데 널프와 같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뷰신테시스 방법은 그 동시에 이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카메라 포즈까지 같이 최적화를 하려니까 더 불안정하고 수렴이 느린 최적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짝 정리를 해보면 널프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포즈를 추정하기 위해서 콜맵을 써왔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논문이 안 나온 것은 아니고, 이런 논문들이 있었고, 연구들이 있었다. 근데 이 논문들이 가진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포워드 페이싱 씬만 다룰 수 있고, 카메라 모션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 노블뷰 신테시스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널프가 하려는 거는 기존의 논문들처럼 포즈와 임플리시트 레프레젠테이션을 같이 최적화하지만 큰 카메라 모션이 있는 경우도 잘 다루게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이 널프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높넓프가 큰 모션에 대해서도 잘 포즈와 임플리시트 레프레젠테이션과 뷰 신테시스를 잘 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하는 게 가장 큰 제안인데요.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shape, radiance, ambiguity를 줄이는데 이점이 강력한 어떤 단석 깊이로 인해서 그 모노큘러 뎁스로 인해서 그걸 조금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볍다는 뜻이 모델을 돌리기에 가볍다고 합니다. 모델을 돌려보기에 가볍고 어떤 카메라 매개변수, 카메라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필요로 하지 않아서 이 뎁스맵을 사용해서 아까의 그 단점을 고쳐보겠다는 것인데 이거를 사용할 때 살짝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한 장의 이미지로부터 추정되는 뎁스 맵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 각각의 이미지끼리의 이미지의 거리 정보와
거리 정보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랑은 정보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멀티뷰 컨시스턴트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요 멀티뷰 컨시스턴트가 없어서 아까 그 슬램이나 비주얼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이미지에 상대적인 정보를 얻어서 잘 학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얘도 없어서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모노뎁스 맵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그 일관성을 얻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나오게 될 거고, 그런 부분을 이제 일관성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로스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 로스가 이거보단 많지만 여기서 제안한 아마 로스가 두 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접한 이미지 간에 두 뎁스 맵 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샴페르인가? 샴퍼? 샴페르 디스턴스 로스라는 게 있고 뎁스 베이스드 서페이스 렌더링 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로스로 그 단점들을 풀어보겠다 하는 것이 이 놈놀프의 제안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뭔가 프랑스어니까 온것 같은데 샴페르라고 읽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 디스턴스 로스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거는 아니고 이미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어떤 점 하나가 아니라 점군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뭐한 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점까지의 거리를 다 계산해서 더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 밑에 D, C, D, S1, S2 요 식이 이 디스턴스 로스를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오게 돼서 그냥 어떤 건지만 살짝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S1, S2가 그 점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3D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포인트 클라우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널프의 컨트리뷰션이 뭔지를 인트로덕션에서 세 가지로 줄여주는데 스케일이랑 시프트를 명시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이게 이따가 나오는데 모노뎁스 할때 나오거든요. 이거를 모델링을 해서 널프 학습에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언디스토티드 모노뎁스 맵이라고 해서 아 챔퍼군요. 감사합니다. 네. 상대적 포즈로 인터프레임 로스를 통해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모노뎁스 맵을 사용을 해서 인접한 모노뎁스 맵까지 사용을 해서 그 슬램이나 비주얼 오도메트리처럼 뭔가 상대적인 어떤 그런 상대적으로 포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뎁스 베이스드 서페이스 렌더링 로스를 사용을 해서 포즈 추정을 규제화해서 약간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을 어떻게 했냐에 대한 내용이 이 메소드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메소드에서 주어지는 아마 유일한 그림인데, 유일한 피규어인데, 여기 사실 이게 거의 모든 걸다 가지고 있고, 하나의 피규어인데 제가 나눠 놓은 거예요. 요 피규어를 보고 가도 되고, 글이랑 이어서 봐도 되는데, 일단은 아까 모노뎁스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뎁스는 DPT라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조금 바꿔서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쓰는 어떤 논문이 있는데,
그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기덧 보니까 그 모델 GPT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GPT를 사용해서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고 여기는 없네. 아, 여기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에 대한 모노뎁스 시퀀스 이미지가 여러 개라고 쳤을 때 모노뎁스 시퀀스를 GPT로 얻어내게 됩니다. 그게 DI고요. DI고 여기 보시면은 이 레전드 보시면은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DI가 모노큘러 뎁스 맵이 됩니다. 이 DPT로 얻어낸. 그리고 모노뎁스 맵에 대해서 이 DI에 대해서 두 개의 선형 변환 매개 변수인 스케일이랑 시프트. 얘가 스케일이고 알파가 스케일이고 베타가 시프트인데 요거를 DI에다가 이 4번 수식처럼 적용하게 됩니다. 이거를 적용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아마 인접한 이 이미지마다의 적용을 이렇게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주거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작지만 이런 식으로 팩터를 적용을 해줘서 멀티뷰 일관성을 가진 어떤 맵으로 복원을 해줍니다. 이게 멀티뷰 컨시스턴시를 갖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스케일이랑 시프트 팩터를 얻어서 아니 적용을 해서 이 DI별이라는 애를 얻어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거든요. I라는 애가 있고 DI라는 애에 이 시프트랑 스케일을 적용을 한 DI별이라는 애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로스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DI별이랑 요 렌더드 뎁스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 애랑 요 사이를 비교를 한 로스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로스를 뎁스 로스라고 하고 일단 이 하나의 로스를 얻게 됩니다. 요거를 보면 쉬운데 네, 일단은 이 L 뎁스 로스 뎁스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LRGB는 제가 추가하지 않았는데요. LRGB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널프의 로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널프의 뎁스고 LDEPS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뎁스 맵으로 나와서 그걸 스케일이랑 시프트 팩터를 주고 렌더된 거랑 사이의 로스를 구한 게요 뎁스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로스가 LPC랑 LRGB-S? 마이너스 S? 뭐 이게 남았는데요. 요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Relative Pose Constraint라는 큰 제목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로스인데요. 이전 연구와 같은 이런 세 방법은 각 카메라 포즈를 독립적으로 최적화해서 오버피팅이 돼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요두 개의 로스를 제한하게 되는데 요게 아까 봤던 PC고 이게 아마 마이너스 S인가? 그거일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로스를 먼저 보면은 그 언디스토르티드 맵 요게 요거거든요. 그 시프트랑 스케일 했던 그 맵을 백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저도 뭔지 몰랐는데 백프로젝션이 이제 그이맵 뎁스 맵을 가지고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어떤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백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백프로젝션을 통해서 얘를 이 뎁스 맵을 포인트 클라우드
만들어요. 어떤 한 지점으로 만들게 됩니다. 3D 한 지점으로. 그게 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 주고 걔를 백 프로젝션이라는 걸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들게 되고, 여기서 이 이미지마다 포즈 매트릭스 T를 정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요 그림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이미지 한 장마다, 요 집인지 헛간인지를 보이는 이미지 한 장마다 T라는 거를 갖게 됩니다. 이게 포즈 매트릭스 T인데, 이 T를 하나하나 갖고 있고, 이제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T 매트릭스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로 얼라인을 해서 그 차이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챔퍼 디스턴스 얘로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두개두 개씩 짝을 지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인접한 거두 개씩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코드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왠지 이 IJ가 이미지 인덱스이기 때문에 아마 인접한 두 개의 이미지로부터 나온 포인트 클라우드의 어떤 그 위치 차이를 챔버 디스턴스 거리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이 포인트 클라우드 로스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 챔퍼 디스턴스로 계산을 하게 되고, 하나 더 나오는데요. 서페이스 베이스드 포토메트릭 로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왜 나왔냐면,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3D랑 3D 사이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건데, 사실 이미지는 2D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페이스 베이스드 포토메트릭 에러라는 게 에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미지는 2D고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3D이기 때문에 나오는 에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에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로스를 추가해서 그거를 조금 막겠다,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로스이고, 이 시에서 보면은 KI 같은 경우에는 3D를 2D로 프로젝션하는 어떤 매트릭스고, 이제 PI를 포인트 클라우드 I를 이 KI를 이용해서 2D로 바꿔서 그 사이에 오차를 계산을 하는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네 개의 로스가 있습니다. LRGB는 널프에서 나온 로스이고, LDepth는 뎁스맵에서 나온 로스, LPC는 뎁스맵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꾼 그 로스, LRGB-S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가 3D이기 때문에 이미지에서의 매칭이 잘못됐을 때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2D로 바꿔서 그 사이의 로스를 구했을 때 해서 이 로스를 4개를 더하게 되고, 각각의 람다는 웨이트닝 팩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아키텍처가 이루어져 있고,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Tanks and Temples라는 데이터랑 스캔넷이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Tanks and Temples 같은 경우에는 8개 씬을 사용했고, 포즈 애큐러시랑 노블뷰 신테시스 퀄리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할때 사용을 했고, 스캔넷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씬을 사용했는데, 포즈 애큐러시랑 노블뷰 신테시스 말고도 뎁스 관련해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매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총세 개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포즈랑 뎁스랑 노블비 신테시스 세 개를 비교하게 돼서 각각의 매트릭이 이렇게 존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낯선 게 앱스렐이랑 SQL이었는데, 앱스렐 같은 경우에는 예측된 깊이 값이랑 실제 뎁스를 이제 절대 값으로 계산하고 평균을 구한 거고, SQL은 예측한 뎁스랑 실제 뎁스를 제곱해서 스퀘어드거든요. 그래서 평균 낸 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앱스렐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차이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 SQL은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 봐서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임플먼트 디테일은 사실 요거보다는 좀더 많은데 그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걸 가져왔거든요. 일단은 널프 아키텍처에 약간 수정이 있었는데, 렐루 같은 경우는 소프트 플러스로 바꿨고, 뭐 샘플링 128 포인트를 이제 레인지를 0.1부터 10까지 프리디파인을 했다라는 거랑, 아담 옵티마이저 사용했고, 아까 로스에 나왔던 각각 웨이트들 팩터들은 0.04, 1.0, 1.0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즈 언논 메소드랑 비교를 한 결과부터 보여주게 되는데, 이 포즈 언논 메소드가 뭐냐면, 아까 계속 얘기했던 바프랑 SC 널프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포즈랑 널프를 같이 옵티마이즈 시켰던 또 다른 논문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테이블 1부터 보시면은 아워스가 이제 놈널프고, 바프랑 널프MM, SC널프가 보입니다. 각각의 수치를 보면은 요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들이 높은 숫자인데, 그 030100 LPIPS 빼고는 놈널프가 아마 거의 다 높은 걸로 계속 보여지는 테이블을 보여주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짜 눈으로 보는 퀄리티를 보여주는데, 요게 잘안 보여서 영상을 웹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널프 MM은 약간 흐릿한 게 많고, 바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왜곡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SC너프도 여기 이제 이렇게 무슨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hours라고 하는 부분에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적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뷰 신테시스를 얼마나 잘하냐 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은 카메라 포즈입니다. 카메라 포즈를 같이 옵티마이제이션 했기 때문에 카메라 포즈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검정 부분이 이제 가장 좋은 숫자들을 칠해놓은 거고, 사실 이거보다 더 보기 좋은 게이 왼쪽의 그림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빨간색 선이 콜맵이 만든 그라운드 트루스이고, 이 초록색 선들이 각각 모델이 예측한 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그이 논문의 놈널프의 결과인데, 이 선이 겹칠수록 좋은 거겠죠. 왜냐면 그 포즈가 같을수록 더 정확하다는 거니까. 물론 GT가 콜맵이라는 게좀 비교해도 되나 싶긴 한데, 네, 여기 보시면은 바프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를 볼수 있고, 널프 MM도 마찬가지고, SC 널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놈 널프 같은 경우에는 이 콜맵이랑 거의 겹치듯이, 이 볼륨도 그렇고,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피규어입니다. 뎁스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하는데, 이 뎁스 맵을 같이 뽑아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PT 같은 경우에는 뎁스, 얘네가 쓴 뎁스 그 모델인데, 비전 트랜스포머 뎁스 모델인데, 그 DPT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신기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바프나 널프, MM, SC 널프보다는 좋고, DPT보다도 좋다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비교는 이제 콜맵 어시스티드 널프라는 거랑 비교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콜맵 어시스티드 널프는 이전의 방법처럼 콜맵을 사용해서 널프를 학습시킨 거고, 그게 이 A에서 볼수 있으신 볼수 있는 콜맵 플러스 널프가 콜맵을 사용해서 널프를 학습시킨 결과고요. 여기서 아마 있나? 아, 이 hours R 같은 경우가 놈 널프로 포즈를 구하고 포즈만 고정시킨 다음에 널프를 다시 이제 바닐라 널프를 학습시켜서 결국에는 포즈는 놈 널프로부터 얻은, 그러니까 요 콜맵 플러스 널프 같은 경우에는 포즈를 콜맵으로부터 얻고, hours R 같은 경우에는 포즈를 이포놈 널프로부터 얻은 그런 널프를 비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놈 널프 자체로 학습시킨 것보다 놈 널프를 얻은 포즈로 학습시킨 널프가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이것도 이렇게 그냥 콜맵 널프 한 것보다 아워스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거의 끝이 왔는데, 그 다음은 어뮬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알파 팩터, 베타 팩터를 뺐을 때 각각의 로스를 제외했을 때 어떻게 되냐에 따른 결과인데요. 당연히 다 넣었을 때가 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테이션은 콘클루션인데 잘못 썼네요.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포즈랑 널프 모델을 동시에 최적화해서 다른 모델들, 뭐 널프 MM 같은 애들이 실패하는 어려운 장면에서 작동을 했지만, 논 리니어 디스토션과 모노 뎁스 에스티메이션 정확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고려해서 맞는 것은 아니므로 영향을 아마 받을 것이다, 실험하지 않는 씬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결과로는 그래도 이런 노블비 신테시스를 엔드투엔드 디퍼런셔블한 포즈까지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그런 모델을 제안을 했다는 거랑, 이제 모노 뎁스 맵을 통해서 뭐 인접한 이미지에 대해서 상대적인 위치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로부터 널프의 지오메트리를 규제를 해서 더 나은 노블뷰 신테시스, 아, 더 나은 포즈 추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과, 아까 계속 익스페리멘트에서 결과를 봤듯이 더 나은 노블뷰 신테시스를 할수 있는 논문이었다라는 콘클루션이 있습니다. 저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있으신가요? 네네. 천천히 하세요. 선우님이 입력 중이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질문 드렸다. 네네. 뎁스로스 쪽이 네네. 가중치가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작은데 비해서 뭔가 오블레이션 아, 스터디에서는 네네. 큰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여갖고. 아. 잠시만 볼까요? 네. 아, 네네. 뎁스로스는 0.04였고 나머지는 1.0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레볼레이션에 가보면 뎁스 다른 거에 비해서 뭔가 이게 제일 영향이 큰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제가 DPT가 네네 뭔지 몰라가지고, 혹시 이게 뭔지, 아 혹시 간단하게. DPT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비전 트랜스포 정말 특별한 게 없는 게 진짜 비전 트랜스포머를 약간 수정해서 뎁스를 뽑한 장만으로 뽑을 수 있게끔 해주는 논문이거든요. 근데 뭔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뭔가 그렇게 큰가? 모르겠네요. 숫자가 워낙 작게 차이가 나가지고. 근데 뭔가 웨이트 람다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이거 사용했다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뭔가 이거를 뺐을 때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저도 말씀해 주셔서 궁금하게 됐네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뭔가 여기서 이 0.04, 1.0, 1.0이라고 얘기를 딱 해준 거 보니까 가장 좋은 웨이트 팩터였을 것 같은데,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유추를 하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스케일 앰비규이티 모노뎁스에선 문제는 없었을까요? 상대적인 디스파리티를 보았다 보니 절대적인 메트릭한 보고 보은의 복권이 약하다는 게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문제 스케일 앰비규이티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그 리미테이션 부분에서 DPT 뎁스맵을 구하는 부분이 잘하지 않으면 뭔가 콜맵에 종속성이 있는 것처럼 걔한테도 종속성이 생긴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 있었는데 그게 그 선우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뭔가 뎁스를 구하는 모델을 여러 개 해서 실험을 한건 아니라 한 개의 모델로 그냥 뎁스맵을 사용하고 그거로부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고 그렇게 다양한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해서
포즈가 더 나아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까지는 뭔가 연구를 하지 않았을 걸로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들리시나요? 그리고 뭔가 팩터도 알파랑 뭐지? 스케일이랑 뭐지? 시프트밖에 안 썼고 네네 써서 뭔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뎁스로스랑 포즈랑 네, 뎁스로스도 있고 이 널프 자체에 로스도 있습니다. 포즈 같은 경우에는 뭐 뎁스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 로스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로스가 좀 많아서 뎁스로스가 렌더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는 아마 널프가 포즈를 꼭 사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렌더링에도 사용하고 포즈를 위해서 뎁스를 썼기 때문에 둘 다에 영향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승현님, 혹시 이 질문의 답이 선우님이 말씀해 주신 게 될까요? 뎁스가 굉장히 로스가 작았어도 포인트 클라우드 로스와 RGB 땡 S 로스가 1.0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게 좀 작았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선우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저도 이게 로스가 아직 다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떻게 로스를, 이게 뎁스랑 포인트 클라우드가 조금 유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를 조금 크게 잡으면은 배를 좀 뎁스를 좀 작게 잡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일로 안 주고 작게 준 이유는 뇌피셜이지만 모노뎁스로 나온 게 시차 기반이다 보니 절대적인 수치에 대한 신뢰도나 일관성이 약해서 이렇게 작게 주지 않았나 싶다고 생각하시네요. 뭔가 요 로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있으신가요? 선우님, 감사합니다. 네. 더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